이제 여기 주머니 뜨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. 주머니는 이제 바로 여기 옷에 걸어서 뜹니다. 한 4코 정도 뜨면 되고요. 이것도 짧은뜨기로 뜹니다. 따로 떠서 이어도 되는데, 그러면 이제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찔러서 4코 정도만 떠줍니다. 코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뜹니다. 돌려서 이렇게 뜬 다음에요. 이제 여기다가 이 시접실로 이제 여기에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.